이강수 배안의 김미숙 씨 스토킹 사건을 재구성한 것입니다. 자, 이강섭 씨. 예. 네? 어떻게 된 사건이에요? 아, 제 와이프가 전에 사귀던 남자가 있는데. 예. 아, 글쎄, 이 자식이 결혼 후에도 스토킹을 하고 협박을 하지 뭡니까? 아직도 그런 놈이 있어요? 아, 그러니까 말이에요. 걱정하지 마세요. 내가 다 처리해 줄 테니까. 알겠습니다. 믿겠습니다. 아, 그 자식한테 전화 온 것 같아요. 여보세요? 너 많이 아파? 어? 아프면 병원 가야지, 어? 아프긴 누가 아프다 그래? 하, 괜히 걱정했잖아, 쓸데없는 거 가지고. 어? 당신이랑 할 얘기 없으니까 미숙이 바꿔. 미숙이 바꿔! 아우, 넌 네 목소리나 바꿔. 아, 왜 끊어요? 아우, 짜증나 죽겠어요, 목소리가. 아직 목소리가 문제예요. 지금 사건 처리해야 되는데. 아, 됐어요. 나 원래 이래요. 답답하네, 답답해. 여보세요? 당신 나랑 장난하자는 건 뭐야 지금? 야, 잠깐만 있어봐. 너 이 여자 왜 스토킹하는 거야? 어? 하필이면 왜 이 여자냐고. 세상에 이 여자 하나밖에 없어? 어? 내 평생 30년 동안 살면서 미숙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어. 어? 미숙이 외에 다른 여자 만나본 적도 없고 사귀어본 적도 없어. 에이. 그래, 한 3명 사귀어봤어 그래. 에이, 진짜 왜 그래, 야. 5명? 에이, 진짜 남자. 아, 그래, 10명 사귀어봤어, 10명. 어? 미자, 쇠자, 숫자, 효자, 효이니까 10명 사귀어봤다, 왜? 효인이? 야, 장효인이? 그래, 키 작고 얼굴 크고 눈 크네. 너무 가시나, 내가 처음이라 카드 많아. 뭐야? 아, 뭐야? 아, 왜 끊어요? 당했어요. 아, 뭘 당해요? 이젠 여자를 다시는 못 믿을 것 같아요. 아, 나 미친. 아, 여자를 믿든 말든 전화부터 빨리 받아봐요. 알았어요. 여보세요? 당신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? 뭐? 어? 내가 그놈 집 앞에서 혀 깨물고 죽는 모습 한번 보여줘? 보여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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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유, 진짜! 이게 아니잖아! 지금. 야, 잠깐만, 끊지 마, 끊지 마. 어? 야, 너 왜 하필이면 결혼한 여자한테 이래? 행복하게 잘 살고 있잖아. 어? 네가 그냥 포기해. 포기? 난 포기 못해. 뭐? 눈만 감으면은 미숙의 이쁜 얼굴, 이쁜 몸매가 생각나는데 나 뭐 어떻게 포기하란 말이야? 잠깐만 있어봐. 혹시 미숙 씨 사진 있어요? 예, 사진 여기 있습니다. 제 와이프예요. 이 옆에 누구예요? 제 여동생입니다. 야, 너 우리 처남한테 왜 그래? 어? 아, 이거 안 되겠구만 이거. 어? 내가 그놈이라는 편의점에 차 끌고 확 들어가 버린다. 뭐 살라고? 뭐? 뭐 살라고? 뭐 살라고 지금? 어? 당신 소포 받았어? 소포? 내가 그 집 앞에 소포를 보냈는데 말이야. 어? 소포 온 거 있어요? 예, 소포 이거. 야, 이 안에 뭐 들어있어? 어? 내가 미숙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혈서 보냈다. 혈서? 야, 뭐 혈서 보낸다는 왜 택지를 보내놨어? 야, 다시 보내. 다, 뭐, 아, 뭐야 이거? 진짜. 진짜. 아, 더 진짜. 아유. 아유. 야, 혈서 여기 있다. 어? 혈서 여기 있어. 야, 미안해. 내 뒤에 있는지 모르고 어떻게 미안해. 아유, 진짜 다 썼단 말이야 지금. 이거 어떻게 해? 그건 다음에 협박할 때 써 그러면. 나 진짜 사람 피곤하게 만들고 있어. 피곤하면 한숨 자고 나중에 전화해. 야, 아이고. 아, 나 답답해. 뭐 하는 거예요? 아, 됐어. 나 원래 이래요. 왜 이래요? 아니, 김영사님 제발 좀 사건 처리 좀 제대로 좀 부탁드립니다. 저는 이 자식 때문에 결혼 생활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니까. 알았어요. 아, 나 진짜 씨. 여보세요? 뭐 하자는 거야 지금? 야, 너 대체 원하는 게 뭐야? 미숙이가 어? 예전에 나랑 자전거 탈 때 굉장히 행복해했었어. 나 미숙이랑 자전거 한 번만 타게 해줘. 소박하다, 소박해. 어? 알았어, 네 말대로 자전거 한번 태워주면 어떻게 할래? 그냥 포기할게. 안 태워주면? 다 없애버릴 거야. 자전거 태워주면? 아니, 포기한다고. 안 태워주면? 다 없애버릴 거야. 작두 태워주면? 작두를... 신명나게. 어? 그분이 오셨어요. 어? 어때? 땡기지? 입질이 쓸쓸하나 이제? 어? 아유, 진짜 내가 귀신이 돼서라도 둘 사이 반드시 갈라놓을 거야 내가. 귀신? 되고 나서 전화해. 되고. 아, 왜 자꾸 끊어. 얘가 하고 싶은 게 많은 아이예요. 네?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귀신이 됐으면 좋겠어요. 아, 진짜 환장하겠구만 진짜. 야, 벌써 귀신 됐어? 자, 어? 아유, 짜증나 진짜. 알았어, 내가 포기할게. 포기한다고. 대신 나 요구 조건 하나 들어줘. 뭔데? 내가 미숙이한테 선물 많이 해줬거든. 그 선물 다 가져와 다. 쪼잔해 진짜. 어우, 알았어 알았어. 그거만 주면 되잖아. 알았어, 끊어. 아니, 저 어떻게 됐습니까? 얘가 받았던 선물 다 달래요. 그냥 줘버려요. 아, 그래, 제가 그럴 줄 알고. 네. 그 자식이 준 선물 같은 거 다 챙겨놨어요. 다 줘버려. 아, 다 줘버리고 이거 다 좀. 어,
이 시계나 가져도 돼요? 예?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그 자식 다 달라는데. 아니 여기 하도 많아가지고 몰라요. 이거 지 건지 어떻게 알아? 아, 나 모르겠으니까 형사님 마음대로 하세요. 알아서요, 알아서. 알아서 하면 알아서 하면 내가 하는 거지. 알았어. 오 예, 땡큐. 아싸 아싸. 오 예. 야 왜? 야 니한테 줄 거 다 챙겨놨어. 어? 내가 혹시나 해서 알아는 건데 아. 내가 미숙이한테 준 선물 중에 시계 있을 거야. 그 시계 굉장히 비싼 거니까 가져와야 돼 꼭. 야 안 돼. 없어. 못 줘. 아 못 줘가 아니라 없어 없어. 무조건 없어. 어? 어 진짜 지사파스 울트라 캡총 짱이다 너. 어? 야 그리고 내가 한마디 하겠는데 연애할 때는 뭐 해준다 뭐 해준다 그러는데 그딴 소리 집어치우고 어? 처음 사랑했을 때 그 마음만 변치 말란 말이야 이 싸가지 없는 놈아. 있을 때 잘해. 그럼. 아니 진짜. 사건을 재구성한 것입니다.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이게? 아 글쎄 이 자식이 아, 일부러 내 차에 뛰어들어서는 합의도 안 해주고 에? 병원에서 석 달 동안 누워가지고 협박을 한다니까요. 아 그래요? 여보세요. 아이고 죽겠네. 아이고 허리야 다리야. 아이고 발 아파 죽겠네.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줘야 되겠는데 저기, 이거. 저기요 아프시면 병원에다 전화하세요. 예. 잠깐. 여보세요? 너 누구야 너? 나 강력계 김원효 형사다. 왜? 김원효 김원효 형사. 아이 반갑수다. 얘기 많이 들었어. 아주 소문이 쫙 깔렸던데 무식하고 개념 없고 경찰 무시나 하고 말이야. 하나 더 있어. 잘 삐지거든. 아 나 진짜 아직 뭐 하는 거 진짜 삐진 거예요 지금? 그래서 제가 좀 유명해졌나봐요. 아, 네? 뭘 유명해요? 당신이 유명하기는. 아, 사건 처리 똑바로 하시라고요, 좀. 됐어요, 나 원래래요. 여보세요. 뭐 하자는 거야, 지금? 야, 너 대체 원하는 게 뭐야? 아니, 나는 합의금만 받으면 돼요. 서로 일 크게 만들지 말고, 큰 거 한 장으로 해결합시다, 어? 큰 거 한 장? 큰 거를 어떻게 한 장으로 해결해? 들어본 놈아. 어우, 진짜. 무슨 소리 하는 거야, 지금? 야, 잠깐만, 끊지 마. 어? 내가 너 같은 놈들 많이 잡아봐서 아는데 내가 조사해보니까 너 아주 상습범이더라. 어? 너 이러면 너만 불려줘. 아니 그쪽 얘기만 듣지 말고 좀 내 얘기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? 그래 흥분하지 말고 차근차근히 네 얘기 한번 들어보자. 아니 나는 가만히 있었단 말이야. 근데 갑자기 차가 끼어들면서 나를 치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? 피했어야지.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피하냐고. 아니 갑자기 딱 들이받는 순간 내가 넘어졌단 말이야. 그럼 일어나야지. 아니 갑자기 넘어지면서 내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아우 아파 죽겠는데. 그건 의사한테 얘기하지 왜 나한테 얘기해. 아니 내가 지금 약이라도 좀 받아 먹어야 되는 거지. 아니 그건 약사한테 얘기하고. 아니 지금 내가 오늘 내일 약이 생겼단 말이야. 그럼 내일 전화해. 네? 나 진짜 아니 왜 자꾸 끊냐고 지금. 아니 오늘이면 오늘이고 내일이면 내일이지. 얘가 계획성이 없어요. 아니 난 계획성 따져줄 때가 아니잖아요.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좀. 내일 전화하랬잖아. 아 이 사람이 진짜 자꾸 보자니까 당신 이럴수록 진짜 병원비만 많이 나와. 넌 이럴수록 전화비만 많이 나온다. 당신 뭐야 지금? 네? 어? 아 형사 맞아? 아 장난하러 왔어 지금 범인이랑? 아니 아 일처리해야 될 거 아니야. 왜 자꾸 장난쳐. 당연히 형사 맞냐고. 밥도 못 먹고 일하는 사람한테 진짜 너무하네요. 아 식사 못 하셨어요? 아 저 그러면은 사건 처리만 잘 해주시면 제가 맛있는 밥 사드릴게요. 알았어. 그러니까 장난하지 마세요. 알았어요. 알았으니까 나는 사건 처리 잘 좀 부탁드려요. 야 왜? 아니 지금 합의를 보자는 거야 뭐야 지금? 알았어. 야 너 어떻게 해야지 이강섭 씨 협박하는 거 그만둘래? 나는 합의금을 원한다고 그랬잖아. 어 지금이라도 합의금을 온라인으로 보내줘. 어? 알았어 그래 네 말대로 합의금을 온라인으로 보내주면 너 어떻게 할래? 뭐 그냥 없던 일로 해줄게. 안 보내주면? 그 자식 콩만 먹을 줄 알라 그래. 온라인으로 보내주면? 아니 없던 일 해준다고? 안 보내주면? 계속 누워 있을 거야. S라인으로 보내주면 170에 42kg 쭉쭉빵빵해. 어때 땡기지? 입질 슬슬 오나 이제? 이봐 당신 나 사람 우습게 보는데 내 별명이 뭔 줄 알아? 난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불독이야 불독! 복날 조심해라. 복날 좀. 아 나 진짜 나 진짜 이거 좀 터져가지고. 여보세요. 합의금 뭐가 없어 그냥. 어? 그냥 콩만 먹을 줄 알아 우리 애자. 너나 콩밥 먹을 준비해. 어? 너 합의금 노려가지고 일부러 차량에 끼어든 거 아니야 네가. 아이고 누가 그래. 아니 본 사람 있어? 아니 목격자 있냐고. 목격자 있냐고요. 목격자 있어요. 두 명이나 있어. 무슨 소리 하는 거지. 목격자 어딨어요 지금. 목격자 있어요. 아니 내가 이거
CCTV로 찍은 사고 현장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목격자가 없다니까요. 아니 제가 들고 온 또 사진에는 목격자가 있단 말이에요. 아니, 무슨 목격자가 여기 있어요? 목격자 두 명이나 있잖아요. 여보세요. 야야 내가 분명히 말하겠는데 한 명 서서 보고 있었고 한 명 지나가면서 보고 있었단 말이야. 어? 야 어쩌? 말을 안 하네. 아까는 깐죽깐죽 대더만 이제 입이라도 얼어붙으셨나? 어?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아예 없던 일로 해주면 될 거 아니야. 어? 그래 진작 그랬어야지. 야 앞으로 잘해 임마. 어? 알겠어? 아유 아네 근데 김 회장님 아 이런 식으로도 사건이 좀 해결되고 그러네요. 이게 제 전문 분야예요. 전문 분야입니다. 전문 분야. 야 아주 감사합니다. 아, 전화 한번 받아보세요. 또 왜? 아니 내가 찜찜해서 그러는데 아, 목격자를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아. 아 목격자 어딨어 지금? 야 안 돼. 목격자들 지금 바쁘단 말이야. 야 한 사람은 어 비상계단으로 달려가야 되고 한 사람은 어 화장실 앞에서 이렇게 친구를 기다리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. 야 그리고 옛말에 어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그랬거든. 여의도 가면은 너 말고도 그런 분들 많으니까 걔네들하고 오늘부터 같이 굶어 있어 싸가지 없는 놈아. 끊어. 알았어. 이 사건 2007년 8월 22일 벌어진 조직폭력배 곽한구의 포장마차 자릿세 갈취 사건을 재구성한 것입니다. 아니 이강섭 씨 예? 도대체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이게? 아 제가 포장마차에서 먹고 사는데 예. 아 글쎄 이 자식들 높은 자릿세를 요구하면서 협박을 하지 뭡니까? 요 며칠 장사도 못 나가고 있는데 이거 완전히 진짜 산입에 거미줄 친 게 생겼다니까요. 아 그래요? 아 잠깐만 있어봐요. 대박 대박. 아니 뭐 하는 거예요? 거미부터 잡아야죠. 입에 거미 주시게 생겼다며. 아, 그 거미가 지금 이 거미입니까 지금? 아, 나 몰라요. 거미는 됐고 빨리 혁박범이나 빨리 잡아주십시오. 아 빨리요? 네. 알았어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저 왕민이. 그 자식한테 전화 온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여보세요? 자릿세 줄 거야 말 거야? 말 거야. 말 거야. 사건이 빨리 해결된 것 같습니다. 네? 아 뭐야? 아 빨리 해결했잖아요. 아 제대로 하셔야죠 제대로. 아 빨리 해결해달라면서요. 아 진짜 답답하게. 받아봐요. 여보세요. 당신 누구야? 어? 나 강력계 김원희 형사야. 아이고 김 형사님 이거 오랜만입니다. 너 누구야? 2년 전 당신 덕분에 콩밥 잘 먹고 나온 곽한구입니다. 그래야 내가 밥까지 사줬는데 네가 이러면 안 되지. 너 정신 못 차렸구만 이거. 어? 내가 콩밥 먹은 만큼 당신한테 다 돌려줄 거야. 그래 잘 됐다. 나 밥 안 먹고 기다릴게. 어? 기다려. 아 왜 끊어요? 애들한테 콩밥 자주 사줘야 되겠어요. 예? 사준 보람이 생기네 이제. 아니 예? 무슨 콩밥을 사주고 보람을 느낍니까 진짜. 됐어요 나 원래 이래요. 아 답답해 진짜. 여보세요. 장난하자는 거야 지금 뭐야. 야야 잠깐만 있어봐 있어봐. 야 이강섭 씨 같은 사람들이 어 기껏 하루 벌어봤자 10만 원 버는데 네가 자릿세 명의로 5만 원대 가면은 이 사람들 뭐 먹고 살아? 어? 아이고 장사하게 해달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딴 소리야. 어?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똑같아야 되는 거야. 그건 변비 걸렸을 때고. 진짜 사람 뚜껑 열리게 하네 진짜. 뚜껑 닫아라 김 빠진다. 김 빠. 아 뭐야 왜 끊었어? 아들 장난해 지금? 아 형사에서 와가지고 범행하고 장난이나 치고 지금 아 뭐 하는 거예요 지금? 뚜껑 닫고 있어요. 김 모락모락 나길래. 아 나 열받게 진짜 씨. 아 제대로 좀 해요. 아, 알았어 걱정하지 마세요. 여보세요. 이봐 당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방법이 없어요. 어? 이강섭이가 이런 포장마차에 술 맛 좀 나게 인분 뿌려볼까? 몇 인분? 몇? 어? 이봐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. 내가 우리 조직원 30명 그리로 확 보내버린다. 30명? 아니 단체 손님이에요. 30명 빨리 준비해야 될 것 같아. 이봐 이봐 어? 우리 애들 거기로 보내버린다고. 애들? 안 돼! 술 파는 데라 미성년자 안 된단 말이야. 아, 나 진짜 말귀 못 알아듣네 정말. 당신이 뭐라 하든 간에 나 자리사 받아낼 거니까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고. 그래 갈 때까지 한번 가봐. 갈 때까지 가보자. 1차는 간단하게 맥주하고 2차 나이트. 어? 내 빼놓고 너 대신 때리고 먼저 가기 없기다. 아, 저 가기는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금? 야 우리끼리만 가자. 어? 나 준비하고 있을게. 어, 그럼. 아, 나 미치겠네 진짜. 당신 지금 미쳤어요 지금? 범인하고 짝짝 맞아가지고 지금 놀러 가겠다는 거 아니야? 아이고 아니에요. 아니 뭐라 아니에요 다 들었는데. 아니라니까 그런 거 있으면 미리 전화하지. 아이고 아니 뭐라 아니야 진짜. 야 걸렸어 걸렸어. 이봐 어? 사람 우습게 보는데 뭐? 왜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막아? 내가 누군지 알아? 나 독종이야 독종. 독종 한번 보여줘? 그래 보여줘봐 그럼 보여줘봐. 잘 봐. 어? 어때? 잘 들리지? 들리지? 대한민국. 어, 그 다음은 337 박사. 어? 봐, 봐, 봐. 어? 대화로 합시다. 어? 너무 흥분돼 있어. 그래, 진짜 어? 그렇게 나왔어야지. 어? 야, 어떻게 해야지? 어? 이강섭 씨 협박하는 거 그만둘래? 장사를 할 거면은 자릿세 내든가. 장사 안 할 거면 자릿세 안 받고 그냥 그만 두든가. 야, 자릿세나 못 내고. 어?
장사 그만하면 어떻게 할래 너? 그럼 없던 일 해줄게. 계속 장사하면? 다 부셔버릴 거야. 그만 장사하면? 없던 일 해준다고? 계속 장사하면? 다 부셔버릴 거야. 천하 장사하면? 천하 장사를. 에라디야 천하 장사 만만세. 야 가자고. 어? 어때 땡기지 입질 슬슬 오나 이제? 어? 이봐 내가 누군 줄 알아? 뭐? 나 누군 줄 아냐고. 나는 먹잇감이다 싶으면은 날고기 썩은 고기 안 가리는 하이에나야 하이에나! 식중독 조심해라. 아 왜 자꾸 끊어 진짜. 얘가 땅거지예요 알고 보니까. 예? 바닥에 있는 거 아무거나 처먹어요. 아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. 나는 지금 일자리 이렇게 생겼는데. 내 일자리가 아니. 아 진짜 피 여보세요. 이봐 자리 세우 뭐 다 필요 없어. 어? 마? 우리 조직이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 한번 보여줄 거야 다. 아이고 니네 조직들 그럴 시간이 없을걸? 내가 지금 다 수배 걸어놨거든 내가. 당신이 우리 조직에 대해서 뭘 안다고 수배를 걸어놔. 야 니네 조직들 단체로 사진 거 내 입수해놨어. 어? 아, 정장 딱 빼입고 각 딱 잡고 있더만아. 아 그런 사진 어딨어요. 아 있어요 여기. 어? 내가 덤벼놨어요. 야 니네 조직들 깍두기 조폭이라고 깍두기 머리 해놓고 가운데 뭐야 이거 두목이지. 내가 싹을 다 처분할 거야 내가. 어? 아씨 알았어. 이 생활 청산하고 자수하면 될 거 아니야? 잘 생각했어. 어? 내일 경찰서로 와. 알겠어? 아이고 진짜. 그럼 저기 봐요 김 형사님. 아 이거 졸업사진이잖아. 곽한구 졸업사진. 아 졸업사진이에요? 그럼 얘는? 아니 선생님이잖아요. 어떻게 해? 나 얘네들 다 수배 걸어놨는데. 아, 잠깐만. 아 어떻게 해? 아, 잠깐만 나 이 수배 풀러 가봐야 될 것 같아요. 나 몰라 진짜. 아 잠깐만 있어봐요. 하, 나 미치겠네. 아, 왜 그래 또? 나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. 전화해봐. 에? 이런 거는 내가 뭐라 해야 돼요? 아니 뭐가 이상하길래 그래요? 뭐야 다 끝내기로 했잖아. 야 대갈바 큰 놈 어?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. 어? 머리도 큰 놈이 괜히 어? 앞에 앉아가지고 사진 찍을 때 뒤에 사람 얼굴 안 나오게 하는 거 아니야 시작하는 놈아. 끊어.